근데 희한하게 지금 남창기가 하나 붙어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 사주는 내가 조금 일찍이 나와서 내 일을 해야 되는 사주가 맞아.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돈을 벌어요, 빨리 일찍이. 이런 사주가 맞거든. 그리고 되게 무언가 지금 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무언가 광범위해 보이거든? 제가 생각하는 게 무언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자리는 잡으신 게 맞아? 직장 자리를 잡던 이런 자리 잡는 거. 일단은 제가 직업이 두 개고요. 하나는 조금 안정적이지 못해서 거기서 많이 불안감을 느껴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투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투잡으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름 얘기할 뻔했다. 근데 본인을 보면은 불안해요. 이미 뭔가 내 엉덩이를 붙이고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전도 없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 근데 무언가 느리고 더디고 뭔가 또 광범위하고 무언가 확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좀 남의 말도 좀 귀도 얇고 이럴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 나이였으면은 36부터 나한테 운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은 돈을 조금 쥐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또 다른 거뭐 해보려고 하지 않아? 다른 본인 혼자 거. 하는 거 말고. 뭘 해보자, 뭐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이런 거 없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저는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금을 지금 뭐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내가, 섣불리 투자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나는 이 사주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더뎌? 자꾸 이 말이 나오거든. 이미 뭔가 성공 궤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안착도 못한 상황이고 마음도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계속 이게 뭔가 사이즈가 축소돼 갖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되게 멀리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타고 왔으면 내가 도착점에 지금 도착을 했어야 돼. 근데 진짜 아직도 저기 있는 기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내가 딱 확고하게 기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고 그냥 느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나오는 게 36에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갖고서는 좀 돈을 지금은 벌어놨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도 못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생각만 해서 될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미루고 이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아직 젊은 나이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기술력을 믿으시던 자본을 믿으시던 투자하는 자본을 믿으시던 근데 또 그게 거기서 또 걱정이 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에 걱정에 걱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사람이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본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조상력도 있어요, 본인은. 근데 빨리 지금 달려야 된다, 말을 타고, 막 채찍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말을 탄 기분이 아니라, 그 망아지 조그만 당나귀를 탄 기분이야. 이제 그걸 교체를 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말이 되게 빨리 다니잖아? 되게 깜짝 놀랄 사람이야. 그 속력이 빨라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좀 환경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신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일을 내 기술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자,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들 그걸 수완이 좋다고 하거든요. 안 좋은 수완은 아닌데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를 스스로한테 점수?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줘볼 생각은 없니? 라고 우리 할머니 물어보거든. 너의 급이 네 기준에 네가 네그 이제 기술력으로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할머니는 모르겠다만 네가 만약에 C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너는 B급이다. 그리고 A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인데 그걸 못하고 나는 C네?
나는 C야. 아, C구나. 이게 할머니는 너무 안타까워.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약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거 있잖아. 좀 더 급하게 마음을 드셔도 되고, 왜냐면 이미 진지한 건 너무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신중하고 이런 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바꿔서 조금 급하게도 좀 변하고, 네. 그런 물살을 조금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서야 돼요. 지금 그냥 그 틀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 틀에서 한 발자국만 나서면은 새로운 세상이 또 보일 건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으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본인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믿기는 믿는데 어줍잖게 믿어. 이거는 온팡 다 믿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너 스스로부터 믿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조금 실으셨으면 좋겠거든. 네. 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제가 뭐 평소에 자신감이 없거나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는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일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돈을 받는 순간 프로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고. 그렇죠. 네.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그렇게 비춰졌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는 좋은데, 마인드는 진짜 좋게 가지고 계신 게 맞는데 자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디다는 게 나와. 이제 생각 그만해도 되고, 뭔가 이행을 해도 되고, 작게 하던 크게 하던, 물론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생각보다는 이행이 먼저이다. 무슨 생각이 있거든랑 빨리 정리를 해라. 네. 그래서 시작을 해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남청기 부분은 나는 지금 이거를 막 보려고 하는데 계속은 보여요. 계속은 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그 부분은 조상복이라도 하나 해갖고 조금 물리셨으면 좋겠어. 없는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는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게 뭐 정기적으로 바뀌거나 뭐 그러기도 하나요? 어떠한 것들이?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자리에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당집에 전 보러? 네. 그때는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지 뭐 한 1, 2년 정도 됐을 시점이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계시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이제 안부를 전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할머니 그 모신 곳에 한번 갔다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사주가 뭐 어디 무당집을 가서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상을 조금 타는 사주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조상 학렬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조상 귀라던가 이런 거는 탈 수 있는 부분이니 상갓집에 가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은 있으실 거다. 왜 우리 막 보면 많이 나오잖아. 뭐 팥을 챙겨가요. 뭐 소금을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철저히 가셨으면 좋겠다. 네.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근데 변한다기보다는 그 해에 누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 근데 천도가 되는 시기도 있기는 있어요. 네. 안 되기 때문에 비춰지는 건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천도가 되면은 안 보여. 자살기 같은 경우도 천도가 잘 됐어. 그러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바뀐다라기보다는 그때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 네. 내년에 살아갈 때는 그 전년도에 혹시 상문이 있었나? 뭘 탔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변화는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점을 보는 이유 또한 올해 내가 어떨 건지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시던 우비를 준비하시던 그거는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책을 세우는 건데 그냥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자주 변하나요? 이런 것보다는.